안녕하세요. 저는 플라워입니다. 제 단짝 김트리는 피부가 나무처럼 굳는 표피 이형성증이라는 희귀병인데요. 이건 그 트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트리는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몸이 아파도 내 식물을 가꿨죠. 하지만 흉측한 병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트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유 흉해! 사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식물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도 식물이 된 거 아니야? 저기요! 아픈 사람한테 무슨 막말입니까? 남들한테 배 끼친 것도 없는데 말이 심하시네요. 마을에서 딱 한 명 트리를 감싸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리씨, 거기 있던 크나본 옮겨놨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정원 청소가 금방 끝났네요. 언제든 불러주세요. 뭐든 도와드릴게요. 남자는 트리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고 트리 역시 그 남자를 좋아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연애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트리씨, 저랑 결혼해주실래요? 네?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저 트리씨 많이 사랑해요. 저랑 결혼해요. 남자는 용기를 내 트리에게 고백했어요. 트리에게도 굉장히 기쁜 일이었지만, 저 죄송한데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을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 네. 트리씨가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해요. 무슨 일인지 트리는 바로 승낙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트리와 대화를 나눴는데요. 왜 바로 허락하지 않고? 너도 그 사람 좋아하잖아. 이참에 결혼해. 그치만 내 몸을 봐. 점점 더 나무같이 변하고 있잖아. 그 사람이 내 병까지 사랑해줄 수 있을까? 트리야, 사실 얼마 전부터 트리의 몸은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백을 받아줄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리고 다음날, 트리씨! 트리씨 있어요? 이상하다. 이 시간이면 정원에... 응? 트리씨! 급하게 트리를 병원으로 옮겼고 목숨은 건졌지만 병원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들었는데요.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섣불리 치료하는 것도 위험해요. 앞으로는 걷기도 힘들 겁니다. 트리가 가진 병이 면역력을 떨어뜨려 결국 합병증까지 일으킨 거였어요. 결국 트리는 평생 침대 밖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죠. 트리씨,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저와 결혼해주세요. 당신... 저 트리씨가 나무가 되든 풀이 되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은 싫어요. 난 트리씨를 사랑해요. 당신은 이런 내 모습을 보고도 결혼할 수 있나요?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이 닥칠 거예요. 그때도 사랑할 수 있나요? 트리씨, 저는 당신의 삶에 민폐로 남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멀쩡한 몸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요. 결국 트리는 남자의 고백을 거절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트리는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악화됐어요. 어이가 없네. 그 남자, 너 좋다고 따라다닐 땐 언제고 자이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더라. 벌써 애까지 있대. 그렇구나. 오히려 잘 됐지. 잘 됐다니, 완전 재수 없는데. 거절한 건 나잖아.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좋게. 그러니까 너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트리는 정말 끝까지 그 사람을 감쌌어요. 그리고 트리야, 그 사람이 보고 싶어.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라도 한 번 볼 수 있었으면. 그렇게 트리는 서서히 눈을 감았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뭐지? 사람한테서 꽃이? 이게 가능한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트리는 죽는 순간 정말 나무에서 꽃이 피듯 트리에게서도 꽃이 피었죠. 트리야, 정말 그 사람이 엄청 구리였구나. 이후에도 꽃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계속 피어 있었답니다. 병 때문에 헤어지는 연인이나 가족들이 많은데요. 언젠가 세상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하루빨리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가 어쩜 저리 사랑스럽지? 세상에! 저게 대체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 사는 짜이입니다. 전 원래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소녀였는데요. 우리 짜이, 뭐 먹고 싶어? 치킨 카레! 응? 요즘 치킨 비싼데. 아, 맞다. 우리 집 가난한데 내가 너무 눈치 없이 굴었네. 저희 집은 인도에서도 가난한 하층민이었죠. 엄마! 생각해보니까 나 채식해야겠어. 응? 에휴,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가 가난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희 가족은 서로를 많이 아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야! 오른손이 왜 이렇게 아프지? 손이 부었잖아! 어느 날부터인가 제 한쪽 손이 총총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제 오른손이 이상해요! 이게 대체 뭐야! 얼른 병원에 가보자! 아이고, 이건 대지증과 거인증입니다. 네? 신체 일부만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수술하려면 매우 큰 돈이 필요합니다. 어머님,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엄마는 결국 제 수술을 포기하셨죠. 그런데! 짜이야, 미안해. 아니야, 엄마. 나 하나도 안 아파. 저주받은 아이다. 저것 좀 보세요. 저렇게 어린 아이가 손이 괴물처럼 커져 있어요. 세상에, 저주받은 거 맞네요. 저게 다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래요. 저 아이는 신의 저주를 받았어요. 맞아요, 악마의 자식이라고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왜 우리 짜이가 학교에 오면 안 된단 거죠? 짜이가 저주받은 아이란 소문이 퍼져서 다른 학생들이 무서워해서요. 이렇게 저는 학교에도 못 나가게 되었는데요. 저기요, 카레랑 난 좀 주세요. 당신한테는 안 팔아요. 예? 악마의 아이를 낳은 여자한테 물건 팔았다가 우리 가게도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저 때문에 가족 전체가 고통받게 되었죠. 와, 저기 저주받은 손 지나간다. 전생에 나쁜 짓 저질러서 그런 거래. 아유, 저런 애들이 동네 망신시키지. 얼른 이사나 가버렸으면. 그만두래! 엄마! 우리 짜인 저주받지도 악마의 자식도 아니야! 내 배로 낳은 사랑스럽고 착한 아이라고! 이 어린아이 따돌리고 욕하는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악마라고! 그렇게 엄마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고, 저희의 사연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요. 세상에, 저렇게 어린아이가. 우리가 모금도 하고 도와줍시다. 맞아요. 그리고 짜이 어머님, 좋은 소식입니다. 드디어 짜이가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세상에,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8시간에 걸쳐 대수술을 받았고, 세상에, 수술했는데도 아직 손이 거대하잖아. 당연하죠.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이제 어린애한테 나쁜 소리 좀 그만해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라고요. 그렇게 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어머님, 싸이야, 정말 죄송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시 학교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저주받았다며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절 응원해주는 분들이 더 많아서 행복해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호호! 오늘도 양털이다! 이 마을 여자들 다 나와! 싹 다 데려갈 거니까! 에? 저게 뭐야? 어? 얼굴이?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 사는 김낙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족 얘기를 하려고 해요. 원래 저희 부족 사람들은 아름다운 뱀으로 유명했는데요. 때문에 주변의 다른 지역에까지 소문이 돌기도 했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 낙서야! 오늘도 이쁘네? 고마워요, 언니! 언니도 오늘 너무 아름다워요! 어? 마을이! 다른 부족에서 쳐들어왔어! 다들 어서 도망쳐! 아! 여기가 그 예쁜 여자들 많다는 마을인가? 약탈할 게 아주 넘쳐나는구만! 이거 나한테 해주지 마요! 언니! 어느 날 소문을 들은 어느 난폭한 부족이 저희 마을을 침략했어요. 이유는 저희의 아름다움 때문이었죠. 그렇게 납치된 사람들은 강제로 결혼하게 되거나 노예가 되었고 이후로도 몇 번씩이나 침략은 이어졌는데요. 웅성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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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있다간 모두 잡혀갈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좋지? 우린 다른 갈 곳도 없잖아. 그들이 지금도 마을 외곽을 돌아다니고 있어. 마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저한테 생각이 있어요. 계속해서 당할 수만 없었던 저희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건 바로 요호호! 오늘도 약탈이다! 이 마을 여자들 다 나와! 싹 다 데려갈 거니까! 에? 저게 뭐야? 어? 얼굴이? 왜 그러시죠? 당신 그 부족 사람 아냐? 그 부족이요? 그래! 그 예쁜 사람들 있는 부족 말이야! 아? 우리 부족이요? 뭐? 저희가 얼굴에 개상한 낙서를 하고 등장하자 침략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왜 그래? 아까는 또 우리 납치하려고 했잖아. 겨우 얼굴에 낙서한 게 그렇게 무서워? 뭐야? 왜 이래? 나처럼 미치기라도 했어? 낙서? 개랄하잖아. 지금까지 우리 얼마나 예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우와! 미쳤나봐! 잘못했어요. 그렇게 겁먹은 침략자들은 급히 저희 마을을 떠났죠. 그리고 여기까지 쫓아왔잖아! 납치당한 사람들이 데리러 왔다! 당장 그 사람들을 끌어줘! 저희는 도망치던 침략자들을 쫓아 그들의 마을까지 쳐들어갔어요. 납치됐던 사람들을 되찾기 위해서였죠.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모두 데려가세요! 겁먹은 침략자들은 손이 닳도록 용서를 빌었고 납치했던 저희 부족 사람들은 모두 풀어주었어요. 낙서야! 언니! 이게 난 모두 다 힘내준 덕분이야! 고마워!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저희의 노력으로 이전에 납치됐던 사람들도 모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현대에 오면서 얼굴에 낙서를 하는 문화는 사라졌지만 당시에 생긴 용감함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를 발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전 메두사라고 해요. 이건 제 인간이었던 시절 이야기인데요. 어머, 우리 딸. 오늘도 외모 열일하네. 그러게. 방금 어떤 청년이 또 메두사한테 청혼했지 뭐야. 저희는 꼴대기! 아니, 오징어 돼지처럼 생겼는데! 배달은 남매 아니에요? 저보다 예쁜 여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전 남자들한테 관심 없어요. 전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오만해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 제발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야,
내가 먼저야! 내 깊이 뽑지! 죄송하지만 전 그 누구와도 사귀지 않을 거예요. 여사제가 될 거니까요. 전 오래전부터 아테네의 여사제가 되고 싶어 했고 절대 남자 근처에 가지도 않았죠. 그리고 이번에 아테네 취업 공고 떴더라! 한번 지원해봐! 정말? 드디어 제 꿈을 위해 한 발짝 나갈 기회였죠. 흠! 네가 여사제가 되겠다고! 다음이! 네! 제 순결을 이 아테네에 바치겠어요! 아테나 여신님을 위해서요! 나보다 더 예쁘긴 한데 그래도 저런 강단 마음에 들어! 좋아! 대신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일으켜선 안 돼! 네! 약속해요! 그렇게 전 아테네의 무녀가 될 수 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육지연이 새롭네! 바다의 신인 나도 가끔 바다가 질릴 때가 있어. 까르륵! 오늘도 열심히 신전 생활을 했어. 날이 갈수록 재밌는데? 와, 난 반복된 일상이 좀 질리는데. 역시 대단해, 메두사. 허, 메두사라고? 너무 아름다워.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겠어. 포세이돈은 절 보고 한눈에 반했고 절 보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저기 메두사 아가씨, 저랑 데이트하지 않으실래요? 당신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래요, 제가 그쪽에게 관심이. 죄송해요, 전 순결을 지키기로 약속했어요. 아무리 신이라도 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뭐? 신의 말을 거역해? 절대 그럴 수 없지! 당장 널 내 여자로 만들 거야! 이러시지 마세! 멋지라는 거지? 성스러운 신전에서 남이 무녀가 남사스러운 행동을 해? 그게... 너에게 큰 벌을 내리겠노라! 결국 화가 난 아테나는 저에게 저주를 내렸죠. 야! 이게 뭐야! 내 모습이 괴물로 변했잖아! 이게 무슨 소란이야! 와! 저건 괴물! 와! 헉! 사람이 돌로 변했잖아! 이건 내가 아니야! 너의 그 아름다운 머리는 뱀으로! 그리고 너와 눈이 마주치는 자 모두 돌로 변할 것이야! 아, 안 돼! 결국 전 아무도 오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버렸죠. 그 후 절 찾아오는 사람 모두 돌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여전히 전 숨어 지내고 있는데요. 비록 가슴 아픈 이야기였지만 현재 메드사는 인기 있는 괴물 여신이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저를 조심해주세요. 누구든 봐주지 않고 순식간에 돌로 만들 테니까요. 자, 팔 걷으시고요. 따끔 할 거예요, 따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죠? 괜찮아요. 제 피를 모조리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혈구라고 합니다. 전 나름 유명한 여배우인데요. 백혈구씨, 이번 영화도 출연해줘서 고마워. 감독님 영화인데 당연히 해야죠. 앞으로도 우리 쭉 함께하는 거야. 전 친한 감독님과 계속 영화를 찍었죠. 안녕하세요, 영화 꾸냥이가 집 나갔네에 출연하게 된 백혈구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우와, 이번에도 기대할게요. 백혈구 떡상 가자. 전 이렇게 탑 여배우를 목표로 성장하고 있었죠. 그런데 감독님, 또 새 영화 찍으신다면서요? 아, 그게 원래 백혈구 씨가 출연하기로 했잖아? 그쵸. 상황이 바뀌었어. 네? 더 젊고 동안인 여배우가 어울리는 역할이라. 하지만 미안 혈구 씨, 내가 좀 바빠서. 이렇게 한순간에 멀어졌죠. 감독님이 배신할 줄이야. 나처럼 미모랑 연기 둘 다 되는 배우를 왜. 야야, 이 여배우 봤어? 빵세포라고? 요즘 떠오르는 신인이래! 오, 근데 이 사람 꾸냥이가 집 나갔네 출연한 백혈구 여배우랑 닮지 않았어? 근데 얘가 훨씬 어려 보인다! 비슷한 얼굴이면 동안이 더 낫지. 설마... 저는 곧장 감독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역시 세포씨 표정이 아주 좋아.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독님! 백혈구씨! 설마 설마 했는데 저 대신에 새파랗게 어린애를 쓰시는 거예요?
어머 선배님, 그렇게 화내시면 주름이 자글자글해지세요. 뭐? 그러게, 관리 좀 하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새파랗게 어린애한테 뺏기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저보다 훨씬 어린 후배에게 조롱당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죠. 자, 팔 걷으시고요. 따끔 할 거예요, 따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죠? 괜찮아요. 제 피를 꾸준히 바꿔주세요. 저는 젊어지기 위해 혈액성형을 하게 되었는데요. 혈액성형이란 일본에서 유행했던 성형으로 온몸의 피를 몽땅 뽑아내는 성형이었죠. 이렇게 오래된 피를 다 뽑아내면 피부가 다시 젊어지겠지? 잘 되는 수술보다 훨씬 간편하잖아! 저는 그렇게 혈액성형을 두세 차례 받았죠. 그리고! 역시 우리 백혈구 씨만한 인물이 없네! 감사해요, 감독님! 다음 영화도 같이 찍자고! 그런데 백혈구 씨, 주름 좀 더 없앨 수 없어? 그 혈액성형인지 뭔지 계속 좀 받아봐! 이제 백혈구 씨도 톱스타 돼야지! 저는 그렇게 더욱 젊어지기 위해 혈액성형을 또 받았고! 이제 그만하세요!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시끄러워! 돈 낼 테니까 몇 번이고 더 해달란 말이야! 이렇게 수차례 걸쳐 수술을 받았고 결국! 어? 내가 감염되었다고? 저는 결국 잦은 성형 때문에 병에 걸리고 말았죠. 그 후 건강을 잃고 배우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실제 혈액 성형은 일본에서 잠깐 유행했는데요. 세균 감염이나 혈관이 축축되는 위험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외모 때문에 위험한 수술은 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머리가 무겁고 너무 가려워. 이따 감으면 괜찮겠지? 저 머리카락 킹 받는데 한번 누기가 잘라줄까? 꼬이! 이러지마! 머리카락을 자르면 난 죽는다고! 안녕하세요. 전 베트남에 살고 있는 이헤어라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머리를 자르지 않게 된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야! 거기서! 나 잡아봐라! 큰일 날 뻔했네. 조심해야겠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빨리 집 가서 꼬냥 틈 봐야. 조심해! 뭐야? 항상 전 죽을 뻔했죠. 이 외에도 맨홀에 빠질 뻔한 사건, 독사가 나타난 물릴 뻔한 일 등등 수십 가지가 있었어요.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귀가 약해서 귀신이라도 쓰였나? 안 되겠어! 귀신아, 물러가라! 수리수리 슝슝슝 어쩔 첫절이야! 이제 나 괜찮아지겠지? 무당을 불렀으니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엄마, 이번에도 차에 치일 뻔했어. 뭐라고? 이걸 어쩌지? 당분간 쥐죽은 듯 살자. 여전히 재수 없는 인생은 바뀌지 않았죠. 나도 내 운명을 바꾸고 마음껏 뛰놀고 싶어. 그렇다니까. 그 점쟁이가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운 걸 잡더라니까. 용하네? 나도 한번 받아봐. 한번 가봐. 혹시 몰라. 운명이 바뀔지.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래! 찾아가 보는 거야! 그렇게 전 엄마와 점쟁이에게 찾아갔죠. 왜 아직도 살아있어? 이미 죽었어야는 안 돼! 네? 우리 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절대! 절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 머리카락을요? 그렇지만... 행여라도 자르게 되면 죽어! 겁먹은 전 절대로 머리를 자르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머리를 안 자르니 죽을 뻔한 일은 사라졌네. 하지만 너무 불편해. 저 머리카락 킹 받는데 한번 우리가 잘라줄까? 꼬이!
이러지 마! 머리카락을 자르면 난 죽는다고! 전 동네에서 놀림거리였고 다들 머리카락을 자르려 했죠. 그래서 홀로 숨어 생활했는데요. 관리하기 힘들어. 하지만 자르게 되면 죽을지 몰라. 저기요! 여기 머리가 긴 소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왜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딱 한번 보여드릴 테니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네? 전 당신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름답고 긴 머리는 정말 어메이징해요. 제가 아름답다고요? 네, 이 모습을 모두가 좋아할 거라고요. 이제껏 모두에게 비웃음만 받았는데 날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잖아. 전 제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에 덩달아 사진까지 찍어주었죠. 그런데 머리카락이 2m인 소녀가 있다! 실제 라푼젤 등장! 와! 신기해요! 진짜 라푼젤 아님? 왜 저렇게 머리를 기른 거지? 알고 보니 절 찾아온 사람은 기자였고 제 모습은 퍼져 유명해졌죠. 머리를 10년 넘게 자르지 않았다고요? 네, 머리를 자르면 전 죽는다는 점을 받았고 그렇게 했더니 죽을 위기가 사라졌고요. 당신의 사연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네, 감사해요. 제 이야기는 마을, 아니 나라에 퍼져 유명해졌죠. 후후. 야, 이에어 얘기 들었어? 그때 잘라버리는 거였는데. 그니까! 그런 미신을 누가 믿어! 오늘 가서 확 저질러버려! 내 머리카락은 내가 지킬 거야, 이 바가지 같은 놈들아! 전 참교육을 성공했죠. 당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전히 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 제 자신을 사랑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긴 머리카락만큼 오래오래 살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의 트라우마를 무서워하기보다 극복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감사합니다.